삼성전자 반도체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삼성전자랑 TSMC는 이 영업이익률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때문이에요. 그 전 국민의 주식인 삼성전자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이제 원래 처음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네. 늘 살아요. 그냥 뭐 아, 네. 올라가면 올라가고 네. 사라고 그러고 네. 떨어졌으면 많이 싸졌으니까 사라고 하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의 뭐 주가를 보면은 과거에 뭐 10만 전자 간다. 네네. 이거 열풍이었던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가지 못했고 네. 또 5만 원대까지 뭐 밀리기도 했었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미래의 주가는 정말 예측하기 그쵸. 어려운 것 같고 예. 만약에 잘 예측을 했다면 네. 한 천억대 자서 산다고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래도 이제 주가는 예측하기 어려워도 이익은 예측하기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매출 그보다 더 이제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반도체고요. 그렇죠. 반도체는 네. 뭐 파운드리다 보다 해서 굉장히 많은 캐펙스를 때려 붓고 있지만 네, 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미국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 그리고 그 이전부터 뭐 네. 이제 2년물, 10년물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네. CPI가 엄청 높게 나오고 이런 거시 매크로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발화하고 있어서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이 역성장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산업의 그 흥망에 따라서 네. 기업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 뭐 요즘 뭐 반도체 사이클 보면은 뭐 네. 꺾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네네. 이 사이클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보통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보통 메모리를 얘기를 하고요. 네. 반도체를 보시면 이제 비메모리랑 메모리가 있는데 뭐 TSMC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파운드리 이런 네. 거는 이제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통 사이클이라 하면 네. 메모리를 말하는데 네. 그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는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원가 외에는 네. 아무래도 차별화하기 어려운 제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인텔 거를 쓰든 삼성전자 거를 쓰든 사실상의 성능은 비슷하고요. 네. 호환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대량 생산을 해서 원가를 갖추는 게 비메모리 사업의 이제 KSF, Key Success Facto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메모리를 엄청 많이 생산을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경기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기간에서는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이 나아지고 네. 더 이제 재고떨이를 뭐 무신사에서 재고떨이 하듯이 네. 재고떨이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원가율이 많이 훼손이 되면서 좀 사이클을 탄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지금은 사이클이 안 좋아지는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CPI가 정말 많이 올랐고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도 많이 내려가고 이제 뭐 금융시장도 많이 붕괴가 된 상황이어서 네. 내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 좀 메꿔주면 좋잖아요. 네네.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을 한 거는 네. 정말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 더 미리 했어야 됐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집중을 하는 건 정말 정말 훌륭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파운드리 산업도 이제 아까의 틀레로 이제 P 곱하기 Q라고 하면 네. 보통 파운드리 매출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세트당 반도체 칩 총 원가 곱하기 이제 세트 수 이렇게 네. 보는데 세트라고 하면 이제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네. 혹은 이제 뭐 TV, 전광판 네. 네. 이렇게 기기 한 개를 이제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세트 수는 아무래도 이제 팔릴 대로 팔렸기 때문에 이제 네. 개도국 상대를 하는 것 외에는 세트 수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네. 그렇지만 핏단에서는 성장을 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파운드리가 하는 거는 정말 제조만 하는 거를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고 네. 이제 일반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OEM 업체라는 OEM 업체랑 이제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가 하는 거는 외부에서 웨이퍼라는 거를 사옵니다. 네. 웨이퍼를 사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피자 도우처럼 이제 잘라놓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해서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나노 기술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해서 파는데 네. 그거를 이제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걸 네. 구성하는 단위를 네. 코어라고 하는데 그 코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애플이나 삼성, 스마트폰부 이런 세트 제조 업체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뭐 폴드도 나오고 플립도 나오고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네.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일 거예요. 아무래도 아무리 이제 큰 화면을 선호한다고 해도 뭐 태블릿만한 핸드폰을 만들면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적을 테니까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은 똑같은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코어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정말 옛날에는 이제 코어가 뭐 15나노 이랬다면 지금은 3나노 단위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한 세트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코어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핸드폰 성능이 올라가니까 이제 4G에서 5G 요금제 쓸 때 더 가격 요금제가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트 업체에서 반도체를 매입할 때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P단이 좀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는 5나노까지만 만들다가 최근에 이제 3나노 이렇게 네.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선단 공정 측면에서 이제 나노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코어는 한 웨이퍼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더 고부가 가치 상품이 되는 격이라서 핏단에서의 성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TSMC를 잡아서 삼성전자가 네. 1위의 파운드리 업체 될 수 있냐 없냐 네네. 이건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사실 TSMC가 압도적인 것 같긴 해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 경쟁력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삼성전자랑 TSMC의 그러니까 모태가 좀 다른 네. 것 같아요. TSMC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메모리 네. 비메모리죠? 중에서 네. 파운드리만 하는 곳이었고 삼성전자는 IDM이라고 해서 전공정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는 보통 설계를 먼저 해서 네. 뭐 제조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이제 유통까지 하는 그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 모든 거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IDM이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네.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는 그 TSMC가 지불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좀 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대표적인 경쟁사로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를 한다고 나섰는데 네. 인텔이 주장하는 거는 우린 7나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10나노밖에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랑 TSMC는 말씀드린 것처럼 5나노, 3나노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영업이익률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수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율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불량품이면 이제 9개가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수율 90%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삼성전자의 수율이 지금 TSMC 대비해서 이제 50% 뭐 정도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런 수율 때문에 아무래도 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3나노를 만드는 기술 종류도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TSMC랑 네. 다른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제 그 GAA 공정이 이제 삼성에서 이제 네. 승부수를 띄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걸로 뭔가 TSMC를 앞지를 수는 있는 건가요? 우선 반도체의 속성상 캐펙스를 네. 마구 투자한다고 해서 네. 배터리나 다른 사업 대비해서 격차를 쉽게 줄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TSMC도 네.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캐펙스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R&D랑 캐펙스 합쳐서 지난 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40%가량을 네. 투입을 했었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네. 삼성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투자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라는 지표를 봤을 때 네. 이제 캐펙스를 EBITDA로 나누는 값을 하는데 이제 EBITDA는 EBIT 더하기 DA이고 말 그대로 이제 EBIT은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DA는 감가상각비라서 이제 비현금성 지출이라서 더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EBITDA 대비해서 얼마나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느냐를 주요 지표로 삼는데 그 실적 부분에서는 이제 TSMC의 두 배를 집행하고 있어서 따라잡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우리가 TSMC하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기업이 ASML이잖아요. 네네네. 그 ASML이 이제 그 EUV 장비죠. 네네. 그거를 이제 안 팔아서 그러니까 네. 못 파는 거, 못 팔아서 네네네. 이제 그 라인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고 네.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되니까 네. 시장 점유율도 역시 좁힐 수가 없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맞는 지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보시면 좀 안 네.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ASML이 사실상의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 ASML의 수주를 이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향후 3~4년간은 점유율을 지금 17% 가량 네. 되고 있는 점유율을 좀 그게 좀 더 축소될 수 있는 위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UV 장부가 딱딱 확보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네. 점유율을 넓혀나갈 수 있는 건데 네네. 이거 확보하기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네. 이게 상실은 이제 아직 격차가 엄청나게 큰 거네요 사실은. 네, 이게 당장 뭐 만두를 판다고 했을 네. 때도 만두 피가 없으면 그쵸. 팔질 못하잖아요. 네. 전 국민이 뭐 오늘부터 무조건 만두를 먹는다고 해도 네. 그러면 이제 비비고 입장에서 굉장히 슬프겠죠. 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이제 메모리나 비메모리 사이클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해도 그런 ASML의 장비가 없으면 네. 라인을 좀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네. 수요가 충분하더라도 공급 측면에서 그거를 메꾸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TSMC와 삼성전자의 그 격차를 전망을 해본다면은 네. ASML부터 EUV 장비를 얼마나 사냐 이것만 봐도 조금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봐야겠죠. 예를 들면 네. 앞서 말씀드린 캐펙스를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의 특성상 7나노에서 5나노 가는 것보다 네. 5나노에서 3나노 가고 그쵸. 3나노에서 더 그 미니 나노로 네. 가는 게 훨씬 더 캐펙스도 많이 들고 기술 난도 높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뭐 100, 200, 300 이렇게 성장해도 성장률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네. 그런 7나노에서 5나노 가고 5나노에서 3나노 가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격차는 줄어들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제일 앞단에서 정말 이제 제조 인력 다 있는데 제조 네. 장비가 없으면 정말 그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런 물량 다운 단의 이슈도 굉장히 주의 깊게 트래킹해야 된다 생각합니다.